포하 반반은 반반의 유치원이라는 게임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반반의 유치원 게임 시리즈의 메인 마스코트입니다. 하지만 반반은 반반의 유치원 챕터 1에서는 벽화나 떡밥으로만 등장해 이름으로만 먼저 시리즈에 등장했고 챕터 2가 되어서야 주인공이 편지를 읽을 때 뒤통수를 때려서 기절시킨 뒤에야 등장해 메인 마스코트치고는 굉장히 늦게 등장한 캐릭터예요. 반반 성우는 반반의 유치원 제작사인 유포리 브라더스의 개발자 중 한 명인 개포가 맡았는데 전문 성우가 아닌 게임 개발자가 더빙을 맡았다 보니 목소리는 좋지만 연기가 어색한 캐릭터로 평가받습니다. 반반의 유치원에서는 반반의 고깔 모자를 쓰고 새로 되어 있는 마스코트인 미스터 카본맨도 등장하는데 미스터 카본맨은 반반의 대사를 흉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기 오피라버드를 컨트롤하는 데 사용되다 보니 반반의 대사를 말하는 미스터 카본맨의 성우도 개포가 맡고 있어요. 반반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코드 이름이 악마라고 적혀있어 반반의 모티브는 악마라고 추측되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케이스6에서 적힌 케이스 리포터로 보아 반반은 사람과 기반늄이 반반 섞인 캐릭터로서 사람이 혈액처럼 기반늄이 몸에 흐르는 캐릭터인데 이 점 때문에 반반은 실제로 때리면 고통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마스코트가 반반처럼 기반늄과 인간 유전자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전보조씨처럼 순수한 기반늄으로만 이루어진 마스코트들도 있다고 합니다. 반반이 유치원 챕터 1에서의 마지막 방에는 하나의 항공권을 찾을 수 있는데 이 항공권에는 우스만 아담이라는 이름이 적혀있고 이 인물은 아마도 실험을 진행한 연구원이라고 하죠. 거기다 우스만은 반반을 만드는 데 쓰인 인간 유전자를 제공한 의사이기도 해서 인간 유전자와 기반늄으로 이루어진 반반은 우스만의 특징을 어느 정도 흡수한 캐릭터이기도 해요. 반반에 대한 내용이 적힌 보고서를 계속 보다 보면 케이스6는 생존에 필요하진 않지만 유기체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라고 적혀있어요. 이 보고서처럼 반반은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반반은 이런 점과 상관없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반반은 사람이 유전자와 기반늄을 섞어서 했던 실험체들 중 유일하게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본인에게 유전자를 기증해준 사람인 우스만의 기억과 시간을 본인의 체험한 것처럼 느껴서 반반은 과거의 기억을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으며 말 또한 우스만만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캐릭터죠. 그러나 이런 점 때문에 반반은 본인을 인간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인간 중에서도 본인에게 유전자를 기증해준 우스만을 그냥 본인이라고 인식해 높은 지능과 반대로 인지능력은 떨어지는 캐릭터입니다. 거기다 우스만 같은 기증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반반에게 이어지지 않아 반반은 우스만을 본인이라고 인식하고 의사라고 소개하지만 정작 의학 질문을 하자 아무것도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챕터 4에서 반반은 본인을 우스만 아담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스만 아담을 모두 흡수해 반반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을 우스만 아담으로 믿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확실치 않다고 하며 우스만 아담은 성공 확률이 높아야 10%대인 이 실험에 대해 매우 걱정해 실험체들을 공개하는 날 실험실에서 탈주하려고 했지만 아마도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탈주에 실패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런 정보도 등장하지 않아요. 또한 첫 등장에서 주인공이 머리를 내려치지만 나중에 가서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는데 챕터 2 후반부터 챕터 3 초반까지 계속해서 사과하며 주인공의 목적인 아이들 구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다 실험을 진행하는 연구원들에게 친절하다는 점도 다른 실험체들과는 또 다른 점이라 연구원들이 다른 실험을 하더라도 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난폭한 모습만 보여주는 다른 실험체들 때문에 실험체들의 정보를 잘 얻지 못했던 연구원들이 실험체들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반반은 머리 부분에 두 개의 뿔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평소에 고깔모자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깔모자가 벗겨지면 순식간에 악마화가 되면서 이성을 잃고 주변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줘 매우 위험한 캐릭터이기도 하죠. 챕터 3에서의 반반은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공과 같이 다니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감시실에서 방송을 보며 도와줍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주인공과 함께 다니다가 폭주하게 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주인공을 공격할 수 있어서 본인이 본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감시실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반반은 스팅어 플린에게 제압당한 뒤 고깔모자가 벗겨진 악마화가 되며 조력자에서 챕터 3의 메인 추격자로 변하게 되어 본인의 걱정이 현실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나 챕터 4에서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채로 첫 등장을 하며 나중에는 남납에게 먼저 공격을 당한 뒤 고깔모자가 벗겨진 채로 남납과 싸우기 시작해 남납을 제압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다시 고깔모자를 쓰면서 스스로 본인이 악마화가 된 본인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악마화가 되면서 많은 힘을 쓰기 때문인지 남납과의 싸움 때문에 지쳐버린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후에는 매우 지친 상태로 주인공에게 할 일이 있어요 먼저 가세요 라고 말하면 챕터 4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챕터 4에서 강한 전투력을 가진 악마화 상태를 본인이 컨트롤하는 법을 익혔다는 사실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챕터 5와 6부터 이 능력을 사용해 위기 때는 악마 버전으로 상대를 물리치고 평범한 상황에서는 주인공과 단서를 같이 수색해 도와주는 조력자로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손가락을 3개 가지고 있는 반반은 주인공보다 훨씬 큰 몸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사진에서 대부분 혀를 내밀고 있어서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내려고 하지만 악마화가 된 후에는 눈이 흰자만 나와 있어 굉장히 섬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반이 한 줄 소개는 원래 네가 가진 건 내 거야 였다가 바뀌었는데 바뀐 한 줄 소개를 보면 나눔은 배려지 너의 체장은 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의 췌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로 보이는데, 챕터3에서 주인공을 쫓는 맨 추격자 상황에서도 주인공에게 췌장을 달라고 하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반에게서 아이들이 도망간 이유도 고깔을 벗어던지고 폭주한 반반이 아이들의 췌장을 뜯어먹으려 해 겁을 먹은 아이들이 도망쳤다는 설도 있죠. 반반은 마스코트 중 하나인 남낙과 반대되는 설정이 많은데, 스펠링부터 반반, 남납으로 서로 반대고, 아싸라고 묘사되는 남낙과는 반대로 반반은 반발리나라는 여자친구가 있고, 벽화에서 남납은 혼자 그려져 있는 것에 반해 반반은 마스코트 중심에 둘러싸여 있는 인싸로 묘사되는 등 서로 반대되는 점이 많아요. 그러나 세계관 설정상 여자친구로 등장하는 반발리나는 반반의 방송을 대놓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두 캐릭터가 반반이 유치원 챕터4까지 진행되는 동안 서로 마주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무늬만 커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반발리나가 반반의 방송을 무시한 이유는 주인공이 3번이나 반발리나와 마주쳤지만 반발리나가 그때마다 다른 전학생이 3명이나 온 줄 알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줘 반발리나가 반반의 방송을 일부러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제정신이 아니어서 반반의 방송을 잘 못 들은 거다 라는 설도 있죠. 마스코트 중 하나인 스팅어 플린과 반반은 매번 만날 때마다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마스코트라는 설도 있지만, 반반이 전보조 씨에게 죽을 뻔했을 때 스팅어 플린이 구해주기도 했고, 남낙과 함께 반반이 추추찰스에게 공격받을 뻔했을 때도 구해주며, 반반이 스팅어 플린을 스팅거라는 애칭으로 부른다는 점에서 서로는 자주 티격태격할 만큼 친한 캐릭터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나 둘이 첫 만남에서 악마화된 반반이 스팅어 플린에게 너 췌장 먹고 싶은데 다른 장기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뭘 먹어? 라고 투덜대 스팅어 플린 입장에서는 갑자기 본인이 반반이 먹이가 되어야 하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어서 첫 만남부터 사이가 틀어진 둘의 사이가 정말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죠. 스팅어 플린이 성우는 유포리 브라더스의 개발자 중 한 명인 페리스로서 반반이 성우를 맡은 개포하는 형제 관계입니다. 반반은 레인보우 프렌즈에 등장하는 레드와 엮이는 캐릭터인데, 두 캐릭터가 모두 가운을 입는 직업인 의사와 과학자이고, 둘 다 몸이 붉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캐릭터다 보니 두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레인보우 프렌즈의 보스 캐릭터인 레드는 2차 창작에서 다른 괴물들을 데리고 다니는 매드 사이언티스트로 등장하는데, 반반 또한 이런 점과 닮아 있고 직업은 원래 본인의 설정을 살려 매드 닥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파피 플레이타임의 파피와도 다른 캐릭터에게 허기워기, 전보조씨라고 불리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고, 두 캐릭터 모두 게임 이름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메인 캐릭터인 비중을 가지고 등장한다는 점이 닮아 있죠. 그래서 반반을 중심으로 다른 게임의 캐릭터와 함께 2차 창작을 할 때 파피와 레드, 반반을 한 번에 모두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우스만 아담의 특징을 이어받아서 아이들을 잘 보는 의사로 2차 창작물에서 등장하며, 챕터2에서 안내방송을 했다는 점 때문에 선생님으로도 2차 창작되기도 해요. 그 외에도 췌장을 먹고 싶다는 대사 때문에 먹보로 표현되기도 하며, 챕터3에서 나온 낙서를 보면 악기를 들고 있는 반반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 때문인지 악기를 다루는 반반의 2차 창작물도 나오고 있네요. 오늘은 반반의 유치원의 메인 마스코트 반반에 대한 4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